자, 오늘의 보험 상식 주제입니다. 4세대 실손 보험이 온다. 착한 실손 전환, 정말 답인 걸까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실손이다라고 부르는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한 내용 가지고 오셨는데요. 2021년 7월에 또다시 한번 개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는 실손 보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또 꿀팁을 얻어갈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실손보험을 착한 실손보험으로 이제 속된 말로 갈아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세요. 내가 지금 뭐 실비보험이 갱신이 된다는 뭐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옮기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저와 함께 과거에는 어떤 실손보험의 보장을 받았었고 어떻게 그런 실손보험이 변화가 돼갔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실손보험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입하게 될 4세대 실손보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사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기사들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올해 실손보험료 갱신폭탄 속출 50% 이상 오른다. 100%나 오른다고 실손보험료 갱신폭탄 속출. 실손보험료 폭탄 터졌다. 보험사 최고 21.2% 인상. 폭탄으로 돌변한 실손보험. 60세 이상 가입자 보험료 100% 오를 수도. 그리고 실손보험료 폭탄 현실로. 빅4 최고 19.6% 인상 확정. 구실손보험 갱신보험료 폭탄. 뭐 얼핏 들으면 무슨 어디서 전쟁 난 것처럼 폭탄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과연 얼마나 오르길래 우리가 이런 헤드라인 뉴스에서 폭탄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을까요? 그리고 그 갱신이 많이 되는 이유는 어떤 근거사항이 있을까요? 자, 그거를 이해하려면 먼저 최초의 이전 실손보험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표준화 이전과 표준화 이후로 크게 실손보험을 나뉠 수 있는데요.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5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특징 중 하나가 바로 100% 보상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착한 실손보험보다 보상 조건으로 봤을 때는 한 번 갱신되는 기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좋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번 의료비는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표준화 이전 실비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각의 차이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원 치료비 같은 경우는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등등 회사별로 각각 통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입원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100% 보상을 받게 되고요. 통원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외래 진료비와 처방 제조비로 이게 나뉘어서 5천 원을 공제하고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장 기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실비 보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입원 한도 180일까지를 보상을 하고 그리고 365일 1년간 면책 기간을 둔다라는 그런 조건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입원의 근거 사항은요. 동일 질환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거나 혹은 동일한 사고로 인해서 입원을 했을 때 180일을 보상을 해 주고 그 이후의 치료에 있어서는 1년의 면책 기간을 둔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보험 같은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로 좀 나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상해 의료비라고 하는 지금은 없는 생소한 특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할 수 있는데요. 자기 부담금이 입원을 하건 통원을 하건 전혀 없다는 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특징이 여기서 상해 의료비를 돋보이게 해드릴까 한번 보면요. 한방치료 같은 경우는 상해 의료비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에는 가능하게 이 표준화 이전의 실비보험이 좀 기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통원 시에는 면책 조항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통원으로 한방병원을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보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항문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을 면책 조항에 포함을 시켜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진료를 보는 경우, 우리 요즘에 뭐 여행이다 뭐다 해외에서 뭐 좀 거주하는 경우, 체류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게 되는데요. 상해 의료비에서는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상을 해주고, 입통원 같은 경우도 40% 한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표준화 이전 실손이다 보니까는 내가 어떤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보험이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차 표준화입니다. 기간은요, 2009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를 좀 기간을 두고 있고요.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면 최근에 아까 그 전에 표준화 이전에는 5년 갱신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이때 당시는 3년 갱신으로 조금 갱신 기간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리고 100% 보상받던 거를 급여, 비급여 포함해서 90% 보상으로 이때부터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전 보험사가 동일하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되었고요. 통원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외래와 처방을 조금 나누게 됩니다. 외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외래 25만 원, 그리고 처방 같은 경우는 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드리고 있고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외래는 20만 원, 그리고 처방은 1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게 특징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는 기관별로 조금 나뉘게 됩니다. 외래의 경우에 적용이 되어지고요. 만 원, 만 오천 원, 2만 원.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기관별로 차등적으로 조금 분류를 시켜서 자기 부담을 할 수 있게끔 바뀌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처방 제조제 같은 경우는 약국에 흔히 말하는 약국에 가서 우리가 약을 타게 되면은 8천 원을 공제하고 손보사 같은 경우는 5만 원, 그리고 생보사 같은 경우는 1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어진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장 기간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바뀌었죠. 동일한 질환이나 동일한 사고로 인해서 최초 입원일로부터 180일이 아니라 365일, 1년 동안 보상을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1년이 아니라 90일의 면책 기간을 두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보상을 이어진다는 그런 특징이 조금 돋보입니다. 이거는 이 바뀌면서 조금 장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좀 바뀌었을까요? 크게 바뀐 건 없고요. 동일하게 3년 갱신 90% 보상 보여지고요. 한방치료의 경우는 급여는 보상을 하고 있고요. 비급여는 면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치료 이때부터는 한방치료를 하더라도 통원을 하건 뭘 하건 간에 급여에 한해서는 보상이 되어진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항문질환 같은 경우가 우리 뭐 치질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경우로 수술하는 경우가 조금 간혹 있으신데 이거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보상이 안 됐다면 이때부터는 급여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해외 진료 시 면책에 들어간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준화가 된 이후에 좀 개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터냐면 2013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갱신 주기가 바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좀 보여집니다. 기존 5년, 3년에서 1년 갱신으로 바뀌게 되고요. 기존에 있던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의 보장 기간까지 내가 처음에 가입한 보장 그대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면 이때부터는 15년에 한 번씩 보험을 재가입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조금 돋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90% 보상은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역시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자기부담금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보장기간 역시 변함이 없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어떤 게 바뀌었냐라고 우리가 본다면
갱신 기간이 1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재측정된다는 게 바뀌었고 쭉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보상이 아니라 15년 유지 후에 그때 당시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재가입해야 된다는 게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엔 한 번 더 개정이 이뤄집니다. 2015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또 실비보험이 바뀌는데 이번에 어떤 게 바뀌냐면 갱신과 만기 후 재가입은 역시 변함없이 그대로 가는데 급여 90%에서 비급여가 80%로 바뀌게 되는 게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역시 변함이 없고요. 자기 부담금 기간별로 만 원, 만 오천 원, 2만 원 변함없이 보이는 듯한데 그것과 본인 부담액 중 큰 금액을 보상을 한다. 내가 그거에 대한 지불을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처방 역시 8천 원을 자기 부담금을 하는 것과 본인 부담액 중 큰 금액을 내가 부담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크게 바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 부담액은요. 급여 치료를 받았을 땐 10%, 비급여 치료를 받았을 땐 20%를 내가 부담을 한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하나의 치료를 받을 때 급여 치료가 있고 비급여 치료를 동시에 같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치료에 따라서 10%냐 20%냐를 각각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 보험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법이 사실 조금 힘들다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담당자를 만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장기간, 면책기간 역시 변함이 없고요. 나머지 부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6년 1월부터 한 번 더 개정이 돼서 착한 실손 이전까지 2017년 3월까지 한 번 더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바뀌는 부분이 없고요. 딱 하나 보여지죠? 보장기간. 기존에는 이 기간에 대해서 치료 날짜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주는 그런 조건이었다면 이때부터는 날짜, 기간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5천만 원, 입원 의료비 5천만 원이 소진 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치료를 받을 때는 90일이라는 면책 기간만 피한다면 보상이 이뤄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의 특징이 더 나옵니다. 한방치료, 항문치료 뭐 똑같이 보상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뭐 흔히 요즘 현대인의 질병이죠. 조금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생기시고 그런데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급여에 한해서는 보상을 하게끔 조금 개정이 돼서 실손보험이 출시가 됐습니다. 비급여는 역시 면책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입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착한 실손보험입니다. 바뀌는 게 뭐가 있냐면 기존의 것들과는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시는데 어떤 게 바뀌냐면 우리가 통원을 할 때 그냥 30만 원 한도 내에서 손보사에서는 25만 원 그리고 생보사에서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병원 가서 진료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었는데 이때부터는 비급여 세 가지 특약을 아예 특약으로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가장 큰 어떤 손해를 끼친다라고 볼 수 있는 특약들인데요. 바로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를 먼저 첫 번째로 특약으로 분리시켰고요. 한도는 350만 원, 그리고 연 50회 한도로 하고 비급여 주사치료 같은 경우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50회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비급여 MRI 치료라기보다는 검사하겠죠. 검사에 대해서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 동일하게 기존 것과 동일하게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 7월부터 4세대 실비보험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떻게 바뀔 거다라고 나온 건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걸 참고용으로 만든 거니까 요거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실손보험 2021년 7월부터 당장 다음 달부터 판매가 되게 되겠습니다. 1년 갱신인 건 변함이 없는데 15년마다 재가입되던 것들이
5년에 한 번씩 재가입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하나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급여 90, 비급여 80%의 보상을 받던 거를 급여는 80%, 비급여는 70%로 조금 10%씩 낮춰서 보상을 하게끔 만들어졌고요. 이제 아까 착한 실비 같은 경우는 특약이 세 가지 비급여 특약으로 나눴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비급여 자체를 특약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급여를 주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의병 의료비는 연간 5천만 원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통원 의료비를 30만 원으로 해서 처방과 외래를 나눠서 보상을 했었다면 이때부터는 20만 원으로 좀 하향 조정돼서 보상을 받게끔 만들어놨고요. 자기 부담금 역시 조금 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급여는 만 원, 상급 병원에 치료를 할 때는 2만 원, 그리고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땐 어떤 병원을 가든 간에 3만 원이라는 자기 부담금을 조금 부담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보이고요.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보험료 차등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보험 아시죠?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사고가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에 대한 손해율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이렇게 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보험사 직원이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나 지금 이렇게 조금 사고가 났는데 이 부분을 내가 보험 처리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뭐 다르게 처리를 하는 게 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전화를 주시거나 문의를 하시는데 앞으로 실비보험이 그런 눈치싸움을 해야 되는 조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등급별로 나눠서요. 어떻게 나누게 되냐면요. 비급여 치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오히려 할인을 받는 제도를 조금 만들었고요. 그리고 비급여 치료를 연간 100만 원 미만으로 내가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갱신에 대한 부담은 조금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150만 원 이상 비급여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100%의 할증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되고요. 4등급 같은 경우는 내가 1년 동안 300만 원 미만의 비급여 치료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200%의 할증을 감수해야 되고요. 3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300%의 할증을 조금 감안해 둬야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리스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비급여 치료를 1년 동안 300만 원 이상씩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중증 질환이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좀 중증의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좀 고가의 치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고가의 치료를 하게 된다면은 비급여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착한 실손보험과 기존의 실손보험,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시기별 실손보험의 차이점을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갱신 중입니다. 표준화 이전에는 5년이었고요. 지금 현재 착한 실손 1년입니다. 재가입 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받은 보장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는데 착한 실손보험은 15년에 한 번씩 옮겨주셔야 됩니다. 본인 부담금, 입원 시에 표준화 이전은 없고요. 통원은 5천 원 한도 내에서 내가 병원을 가든 약국을 가든 제한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급여 10%, 비급여 20%, 통원의 경우에는 만 원, 만 5천 원, 2만 원, 그리고 본인 부담액 중 큰 금액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안 한 부분인데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넣었습니다. 응급실에 가겠을 때 비응급 환자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요. 표준화 이전에는 보상이 가능하고요. 착한 실비보험은 면책이 돼서 응급실에 가게 됐을 때 비응급 환자로 진료를 받게 된다면 실손보험 청구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면책기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정확히 계산을 하셔야 내가 동일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내가 면책기간 안에 치료를 받게 됐을 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셔야 할 것입니다. 면책기간은 이제 365일 면책기간을 두고요. 180일 진료를 받고 360일 면책기간을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착한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기간이 아니라 5천만 원 소진 시까지 내가 치료를 받고 90일의 면책기간을 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납입 중지 제도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길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납입 중지 제도는 언제 사용하냐면 해외 체류 기간이나
단체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보통 사용을 하십니다.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실손보험으로 내가 어떤 치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거 내가 퇴사하자니 이거 뭐 나중에 가서 실비보험 제대로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에 실비보험을 본인 거를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개인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단체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표준화 이전이 아니라면은 최근에 다시 가입하신 분들 포함해서 1년의 유지기간이 이상이 되었다면 그다음부터는 잠시 쉬어갔다가 나중에 은퇴 이후에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 그 부분도 한 번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준화가 시작됐을 때는 어떤 게 다를까요? 역시 갱신 주기가 다르고요. 그다음 재가입 주기가 이때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착한 실손 역시 15년이고요. 본인 부담금은 급여 10%, 비급 10% 해가지고 결국에는 90% 보상이 이루어지는 실비보험이고요. 통원은 만원, 15,000원, 20,000원, 언뜻 비슷한 듯 보이지만 착한 실비보험은 여기에서 본인 부담액 중 큰 금액을 보상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아까 전에도 설명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개정. 마찬가지 요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부분은 뭐 저기 다시 보기를 하시거나 하셔도 되시고요. 연락을 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실손보험이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 고객도 뭐 보면은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갱신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거 유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그냥 단순히 보험만 놓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내 상황에 맞게끔 건강 상태, 재정 상태에 맞게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핵심적인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보험의 갱신 비용은 부담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갱신형 보험은 이거에 대한 부담을 조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상담 문의를 남기시길 바라고요. 시기별 조건이 너무나도 상이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납입 여력과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해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